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설레고 훈훈하고 감동적이고 다 아는 에이티즈 멤버들의 속마음을 확인해보는 시간, 에이티즈의 프라이빗 메시지. 네, 한 분씩 나에게 도착한 익명의 프라이빗 메시지를 읽고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성화 씨에게 도착한 메시지 읽어볼게요. 네. 기대되는군요. 네, 기분 나빠. 여기 앞에 보면 이거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한테 온 건지는 이따가 열어주시면 됩니다. 투 성화, 저녁을 같이 먹는데 항상 메뉴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귀엽다. 어, 누군지 알 것 같나요? 최산 아니야? 최산, 최산. 산인가? 와는 것 같아요. 글쎄, 감이 잘 안 오는데.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해서. 저녁을 같이 먹는 멤버라면은 좀 한정적이지 않나요? 산이랑도 많이 먹고. 최근에 또 많이 먹은 멤버가 있어요. 민기랑도 있으니까. 많이 먹었고. 그러면 이건 마지막에 누군지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자, 다음은 산 씨. 네, 네, 우영 씨부터 할까 봐요. 네, 네, 네. 편하게 주세요. 아, 편하게 주세요. 네, 네, 우영 씨. 네. 감동이야. 오, 길어요. 우와. 와우. 오, 뭐야? 되게 썼네. 아, 눈 따가겠다 이거. 읽을게요. 우영씨 안녕하신가요? 올 한해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영씨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함께 달려오며 작년과는 또 다르게 성장한 마인드로 무대를 준비하고 에이티니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우영씨를 보며 저도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왜요? 네. 떨어져 쳐다봐요? 아, 궁금해서요.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우영씨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합시다. 홍중이 형이구나. 김홍중이야. 김홍중. 저요? 홍중이 형. 네. 저런 필력을. 김홍중이에요. 필력은 홍중이에요. 아, 그럼 우영 씨가 예상하기에 홍중 씨다. 아, 마지막에 네. 행복합시다 안 읽어줘요. 읽었는데. 아, 그래요? 행복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예측이니까요. 네, 네, 이따가 아,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 네. 자, 여상 씨가 그러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 민기 씨가. 민기 씨가 읽을게요. 야, 다들 그만 둬. 네. 네. 미안해. 네. 네, 투 민기. 민기야, 2022년도 너무 고생 많았어. 친구로서 함께해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년에도 화이팅하자.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 윤호인가? 윤호 같은데. 저도 약간 윤호 같네요. 이거는 성화 형. 아, 일부러 친구라고. 종호다. 종호인가? 종호가 일부러 티 안 나게 쓰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친구처럼 쓴 것 같아. 일단 예측은 누군가요? 아, 근데 종호는 이렇게 오글거리게 안 써요. 아, 오글거리게 안 쓴다. 윤호다 이거 100%. 아, 아, 네. 윤호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아, 그러면 다들 식사하고 계실까? 종호 걸 제가 읽을게요. 아, 그래, 아, 네, 좋아요. 네, 네. 네. 네, 윤호는 알지. 맞지, 맞네. 맞네. 투 종호. 종호야, 2022년 투어도 돌고 컴백도 하면서 아, 노래 좋아. 네가 우리 팀 메인 보컬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만큼 너의 목 상태가 많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항상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 2023년도 잘 부탁한다. 이거 본인인데요? 형 우영이 같은데. 네, 본인의 딱 목소리가 딱 이렇게 어떻게 딱 매치가 되네요. 아니, 티 안 나게 읽으려고 네. 그래요, 왜? 네, 어, 본인이 그냥. 저 아닌데요? 네. 네, 아무튼 종호 씨는 우영 씨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아니, 저 아닌데? 네, 저 그리고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노래 나와서 하는 얘긴데. 제가 이거 노래 들으려고 드라마를 1편부터 보기 시작했다가 우리 형도 지금 마음을 끝까지 다 보고 어 우리 형도 네 지금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는 네. 네, 볼만하게 다 끝나면 네. 그렇죠 보통. 그러면 네. 이제 여상 씨가 읽어볼까요? 네. 어 네. 되게 짧다. 네 짧다. 투 여상. 여상아 상상 그 이상으로 올 한해 모든 사람한테 귀감이 되었다. 아 이거 코너를 잘못 알고 보내신 것 같은데요? 방금, 아 민기씨! 민기씨! 민기씨 코너를 이렇게 헷갈리신 것 같은데 아니, 민기는 귀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적다 보니까 저렇게 짧게 적어진 거야. 민기씨 민기씨 상 수여하고 그 만족이 못 해가지고 이제 여성씨한테 또 네. 상 수여하고 싶으셨나 본데 아이, 여성씨! 그러면 네. 여성씨는 누가 그렇게 쓴 것 네. 같아요? 이거요? 네 이게 오, 약간 대략 26글자를 썼거든요. 네. 네. 민기네요. 네. 네. 아, 민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읽어보면은 네네. 여상아 상상 그 이상으로 올 한 해
이렇게 아. 모든 사람한테 기감이 되었다. 아, 멋있네요. 그런 라임이 있는 것 같다. 저녁을 같이 먹는데 항상 라임이 아니라 모나리자 게임 아니에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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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그럼 절대음감 게임 같다고. 멋있는데 기감이 되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뜻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민기가 기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적다 보니까 저렇게 짧아. 감사합니다. 지금 한턴 좋은 동안 사시가 먹는 걸 씹을 기회를 드렸는데 계속 입에 새로운 걸 넣으셔가지고 저희 DJ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홍주 씨. 네, 아, 눈치 주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드시면 네. 됩니다. 네. 끝날 자, 때까지 드셔주세요. 네, 네. 자, 잘 해보겠습니다. 투 홍중. 홍중아, 올해도 에이티즈 캡틴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네가 에이티즈의 캡틴이라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 앞으로도 에이티즈 캡틴 해줘. 캡틴 해줘. 나도 옆에서 열심히 노래 적어볼게. 2023년 행복만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파이팅 해보자. 빠샤 이렇게 해주셨는데 100% 성화입니다. 이거는 뭐 빠샤란 말 아니야 윤호야. 빠샤 쓰는 거 보니까 윤호야.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빠샤를 쓰는 건 윤호밖에 없어. 윤호야 윤호. 저는 윤호. 저는 성화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성화인 것 같아요. 맞나보다 저 형. 또 형이 아니야. 자 그럼 윤호 씨. 네. 네. 연기를 참 잘해. 또 넣어요? 산 씨, 윤호 다음에 또 산 씨인데 산 씨 또 넣어요 지금? 먹을게요. 네, 아 네. 우리 윤호 올해 너무 고생 많았고 네가 있기에 우리 팀이 늘 무대에서 멋지게 빛난다는 걸 잊지 말아라. 힘들면 기대고 때론 쉬어가도 된단다. 이게 성황 아닌가?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대견하고 정말 잘하고 있어. 아 맞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최고다 정윤호. 사랑한다, 이게 성황이네. 아 맞아 맞아. 이게 저 오히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오히려 종호가 나이 숨기려고. 여성아 미안하다. 근데 저는 누군 같아요? 불잖아. 성화형인 것 같아요. 성화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성화형이 제 마음을 흔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산 씨. 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투 산. 산아 내가 늘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런. 그런 부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줘서 고마워. 이 좋은데요 이거 딱 봐도. 좋았다. 나는 너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해. 좋았다. 근데 마지막에 좀 약간 킹 받아요. 앞으로도 늘 든든한 멤버가 될게. 안녕. 킹 받네. 조정호잖아요 이거. 급하게 급한 일이 생기셨나봐요. 아, 근데 마치 종호가 지금 보낸 것 같은 편지예요. 네. 네. 급한 일이 생기셔서 마무리를 빠르게 하는 느낌이네요. 난 진짜 너가 귀엽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앞에 네. 카드를 다 들어주시고요. 앞에 카드가 있거든요. 다 귀여워. 네 앞에 카드를 다 들어주시고. 아.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떼도록 할게요. 누군지. 자 너 종호 거 같이 떼줘야 돼. 종호 거. 없다. 여기 있다. 쭈라. 자. 네 하나 둘 셋 하면 뗄게요. 하나 둘 셋. 준호 저. 오 여상이네요. 아 저였습니다. 오. 아 이렇게 맞췄죠. 네. 나 민기였잖아. 자 지금 민기가 맞췄고요. 네 여상 씨도 맞췄고요. 네. 네 우영 씨도 맞췄고요. 저 여상인지 몰랐어요. 저도 홍준영 아. 형께 여상인지 몰랐어요. 자, 근데 나 송호 형 거야 하트 안 붙였는데. 네가 한 줄만 써가지고 너무 작가님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붙여주신 거잖아. 아, 여기 한 줄이구나. 그리고 저도 성하 형인 걸 맞췄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빠샤가 누구였죠? 네? 빠샤가 여상이네요. 빠샤 여상이에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품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네. 답장을 혹시 직접 이 자리에서 남기고 싶으신 멤버가 있으실까요? 저요. 네. 여상 아 산 씨. 야 까불지 마라. 아니야? 너 지금 아 그래 지금은 그래 좀 몸 관리 잘하고 형이 많이 사랑하고 근데 까불지 마라. 알았지? 저도 나도 너가 귀엽다고 생각해. 네, 네 좋습니다. 우영 씨도요? 저도 하나 할게요. 네. 2022년 제가 홍준형한테 정말 많은 이질을 하고 의지를 하고 많이 믿고 이렇게 따르고 했는데 23년도 잘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 든든한 아우. 오른팔이니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민기 씨. 네 윤호야 이렇게 본 세월이 오래됐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 야, 네가 얼마나 늙었다고?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 열심히 받고 오래오래 활동하자. 그래요. 성하 형 고마워요. 네, 성하 형 말대로 언제나 힘내고 네 항상 웃는 윤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의 답장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 네 일단 홍중이 형한테 정말 편지는
형한테 평소에 말 너무 안 해준 것 같아서 아, 정말 진심을 담아 썼고요. 민기야, 꼭 그랬어야만 속이 흥별했냐?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네, 성환 씨도 답장 남기시나요? 어, 네, 전 사냥에게 항상 양보해줬으니까 오늘 내가 정할게. 아, 오늘은 오늘 저녁은 소고기다. 오늘 저녁은 소고기. 아, 그 이미 우리 정했어 아까. 근데 우연히 나랑 먹자 그러긴 했어. 그래? 형이 끼는 거야. 껴주겠니? 응. 그래? 좋아, 어. 껴주겠니? 천만에. 만만에. 좋습니다. 저도 여상 씨에게 네. 아, 너무 감사하고 아, 네. 이제 사실 이제 여상 씨가 올 한해 이제 또 많은 또 부분에서 에이티즈의 그 또 그 콘서트에서도 그렇고 에이티즈의 그 하나의 굉장히 빛나는 포인트들을 여상 씨가 아유. 이거 올해는 진짜 많이 차지해 준 것 같아서. 그 아유, 부분이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요즘에 주변에서 가장 얘기 많이 듣는 얘기가 여상이가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진짜 많이 해주세요 주변에서 네 그래서 여상이가 2023년에는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더 분발을 네. 해보도록 해볼게요 아니요 이미 잘하셨는데 이제 네. 여상씨가 이제, 이제 그 아. 갈고 닦은 게 딱 아. 터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가오는 2023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해요 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진짜 네 다 죽었나요? 뭐가 뭐가 죽었는데? 어? 뭐가 우리 우리 거야 이제 네 이 저희 에이티즈 토끼띠가 제일 많잖아요 다섯 명 다섯 명이나 있잖아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토끼띠의 해인데요 네 토끼띠인 구구즈 멤버들을 위해서 특별히 검은 토끼 머리띠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네, 이 다섯 분은 머리띠를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머리가 이래가지고 뭘 쓰기가. 자 하나는 저기 주세요. 네. 네. 자 종호 씨와 성화 씨에게는 저희 댕중디 전용 머리띠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네. 네, 네 아, 요거 요거잖아요. 네. 요거 네. 요거잖아요. 오케이. 자. 적어줘. 나 적어줄게. 아우. 아 포인트 확실하네요. 그럼 그걸 제가 쓸게요. 네. 아 성화에게 고양이 머리띠를 주려고 그랬는데 성화가 나지막하게 흰색을 가리키면서 적어줘 이러셔가지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머리띠를 쓴 만큼 여성씨부터 한 분씩 네. 2023년에 소원을 한 가지씩 얘기를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2023년 제 소원은 뭐 이렇게 큰 건 없고 그저 우리 에이틴이 항상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고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아침에 오메가3도 잘 챙겨 먹고요.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멤버들도 항상 아프지 않고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영 씨, 저 그 종호 노래 좀 틀어주세요. 아, 그래비티. 네, 네. 뭐 틀어주면. 세상아 기다려라. 다 죽었다 진짜. 우리 에이티즈가 죽이지 마. 마저 먹어 넌. 기강 잡고 아이돌판 기강 잡고 더 높이 올라갈까요? 네, 보세요. 더 높이 올라간다. 우리 구구 제일 멋있어. 키키 들어라.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연속해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다 깨어나. 네, 이제 99년생이 딱 다섯 명이거든요. 제가 딱 눈에 도끼가 보이시죠? 토끼. 야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끼 말고 토끼 보이는데요. 토끼요. 도끼와 토끼가 있거든요. 예, 한번 예, 내년에 저희가 한번 으아 해서 빡 해서 도끼가 만만해? 예. 도끼가 만만해? 어? 만만해. 그냥 도끼가 토끼. 아니야. 우리는 검은 토끼다. 보여주겠어 내가. 감사합니다. 아, 보여주겠다고. 좋습니다. 네, 다음 산 씨. 네, 저 틀어주세요. 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네? 몰라요. 그냥 일단 해봤어요. 네. 세상아, 세상아. 세상아! 너희 우리를 아무리 응? 억지로 그래도 우리는 간다. 우리는 에이티즈고 할 수 있다. 내년이 무슨 해라고? 내년은 검은 토끼다. 내년은 검은 토끼의 해죠. 검은 토끼. 아 내년은 산이 그 자체다. 그렇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성화 씨. 어떡하지? 노래 틀어주세요. 내년아. 딱
어때? 내년 혼나 아주 그냥 뒤로 그냥 이렇게 왜? 2023년에게 2023년 네. 딱 돼! 이렇게 그냥 아주 컨트롤을 내주겠어 네. 어? 에이틴이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윤호 씨 네 이 형 저 들어주세요 그냥 얘기했다 이제 2023년 에이티즈가 뭔지 그리고 윤호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아, 배 아파요. 네, 저까지 하는 건가요? 아, 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네. 이 형 왜 자꾸 뭐 안 하려 그래요? 아예? 치키기만 하려 그러고? 형도 에이티즈잖아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검은 토끼를 다섯 명이나 데리고 있어요. 아, 자, 또 네. 저희 형이 또 호랑이띠잖아요. 호랑이처럼 해주세요. 어우. 아! 예, 예, 형. 에이츠! 예! 어, 2023년! 어, 검은 토끼 다섯 마리 데리고, 어, 간다! 오케이! 올라가자! 에이, 열심히 할게요! 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민기씨, 민기의 주먹이 딱 제 카메라를 가리네요. 네, 아쉬워요. 괜찮아요. 하여튼, 2023년, 또 에이츠가 좋은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또, 검은 토끼, 네, 토끼띠가 다섯 명이니까. 그쵸, 그쵸. 네, 아프지 않고, 네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네.